같이 풀어보죠. 뭐 이거 하는 이유는 온쉐이프로 시험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솔리드웍스나 이런 다른 툴을 할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배워보면 좋겠어요. 자, 요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은 현재 여기 보면 여기 요거 하나를 그려야죠. 현재 24, 24 선을 그리고 3일, 그 다음에 R이 2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스케치를 합니다. 자, N 누르고요. 자, 클릭을 했는데 24. 다시 한번 선을 그리는데 네. 누르고 24. 얘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 놨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서 요게 4mm, 4mm. 그다음에 다시 ES 누르고 다시 눌러서 요거 4mm. 좀 방식이 다른 거 다르죠?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를 하는데요. 아크를 일단은 3.5로 하죠, 편하게. 일단은 3.5로 하고 하나, 둘, 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됐는데 여기가 아까 30이었죠? 30.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값이 20이죠? 30이라는 게 말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자, 취소, 컨트롤 Z.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값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더 필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4mm 올라갑니다. 자, 스케치를 끝내고, 자, Shift 7 누르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4mm. 익스트루드, 얘를 누르고, 여기서 4mm 올라갑니다. 여기서 빼먹은 거는 요게 빼먹었네요. 나중에도 되지만, 일단은 요거를 추가해 볼까요? 자, 12, 12에 파이 5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요. 그다음 N 눌러서 자 일단 이렇게 오고요. 파이가 오고 그다음에 D 누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2.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2.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Shift 7 했을 때 여기까지 적용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가 됐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위로 올려서 카피가 가능한가 볼까요? 카피. 자, 그러면 파트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은 쭉 봤을 때 모디파이에서 여기 보면은 둘러싸기 일단 여기서는 이동이 안 보이네요. 이동이 이제 여기 패턴이고 그다음에 합치기 분할 변형이네요. 자 일단은 선을 따라 이동 XYZ 따라 이동 자 파트를 복사하는 거죠. 자 변화 복사할 요소 자, 얘를 일단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Z축으로 여기 보면 Z축으로 우리가 31이겠네요. 그럼 여기 이쪽 31 복사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개 파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이에 요세 개의 기둥이 있으면 되죠. 4444를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스케치를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스케치. 자, N 하고요. 자, 일단은 파트 2는 가려도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4 됐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4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엔터하고 4. 네. 자, 이거 뭐 지속 필요 없으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죠. 자, Shift 7한 다음에 자, 얘를 부르고요. 현재 여기 13개가 이 간격이 얼마냐면 27이래요.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자, 스케치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가 27이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얘들은 모두 뭐할 거예요? 자, 컴바인, 합칠 거예요. 합집합이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렇게 해서 다 합친다. 그럼 하나의 파트가 되어버렸죠? 예. 이렇게 이제 파트가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한 두쪽이 됐는데, 못따기가 2래요. C가 2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아,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 여기가 못따기죠? 그럼 챔퍼. 챔퍼가 어디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6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얼마에 2mm. 자, 못따기 2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Shift 7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파트 1이고요. 파트 2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파트 2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쪽 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B죠. 그러면 27은 26이겠네. 26.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여기다 그래야죠. 그럼 얘가 옵셋인데 이 보면은 옵셋 면 옵셋이고요. 우리가 면이라는 거 보면 면 예, 여기 나옵니다. 옵셋이죠? 현재 얘를 선택하면은 얘가 12만큼만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면 되죠. 스케치하고 N 하고 자,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12mm, 12하고 35네요. 그러면은 여기 12, 그다음에 엔터 35 이렇게 됐어요. 아, 35가 아니네요. 자, 현재 20, 26이라 했지 아까? 그러면은 25, 26. 예, 1을 빼니까. 자, 그럼 얘가 현재는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지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치수 여기서 매긴다고 보면 자, 치수 D 눌러서 현재 여기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10이었죠? 그럼 센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가운데 점 자, 현재 치수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방법은 여기서 선을 가상의 선을 그릴까요? 자 선을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로 놓을게요. 예. 그러면은 자 현재 중간점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단은 중간점이 여기랑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얘를 이렇게 쭉 움직일게요. 자, 얘 중심 대칭을 만지면 되겠네요. 대칭은 얘 중심으로 얘랑 됐죠? 대칭이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현재 여기 보면 35의 반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수평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일단 여기도 선 하나 그릴까요? 가로 선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선이 수평선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얘는 현재 35의 반이죠? 그러면 치수 여기까지가 3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마찬가지 이제 여기도 대칭 구성. 1 중심으로 얘랑 얘랑.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Shift 7. 자, 그러면 얘가 현재 몇 밀리? 5mm죠, 양쪽으로.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단방이 아니고 대칭이고, 전체가 5mm였죠? 5. 자, 일단 2.5. 여기는 반만 있죠? 2.5. 그래서 깊이가 2.5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5mm겠죠? 그럼 얘는, R이 3이에요. 자, 그럼 잠깐 얘는 파트는 감추고, 그 다음에 필렛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놓고 여기 3이다. 네. 됐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구멍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파이 오니까 얘는 파이가 4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파이 4짜리. 그럼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파이 4짜리 원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현재,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프셋, 여기서 아까 센터가 몇이었어요? 35 나누기 2였죠. 그죠? 35 나누기 맞죠? 반이 반만큼 올라갑니다. 여기에 스케치 인지 하면 되죠. 자, 일단은 파트 1을 켜주고요. 자, 스케치 N. 자, 일단 원을 그리는데, 일단은 여기에 센터 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거를 딸게요. 예, 따고요. 여기 센터에 맞춰서 여기 몇이냐면은 값이 아까 5였으니까 4겠죠? 예. 맞나요? 얘가 5였으니까 지름이, 반지름은 4라는 거죠? 그죠? 4. 자, 그러면은 요거 끝났는데, 아까 보니까 얘 치수가 지금 여기 5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돌출 더블 클릭하고 이게 전체가 5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 이거 잠깐 감추고, 자, 우리가 익스트루드 하는데 요놈을 가지고 합니다. 자, 대칭형이고요. 전체가 35죠. 그 다음에 파트 열립니다. 요 모양이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현재 파트 2하고 파트 3은 합치면 되죠? 자, 뭐랑 합쳐요? 2, 3. 그래서 두개 합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글씨만 0을 넣으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차 다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스케치를 합니다. 자, N. 자, 그러면 텍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01 하고, 0, 1을 넣었죠? 이거는 이제 접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좀 되겠죠, 어쨌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돌출 명령에서 아까 스케치에서, 자, 제거, 그 다음에 1. 1mm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됐고요. 만약에 이제 저장, 여기서 저장할 때는 얘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은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에서 여러분이 ST라든지 스텝 이런 거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할 때는 어셈블리에서 이제 내보내면 되겠죠? 네. 현재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고유 파트를 개별로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오랜만에 온쉬플 써가지고 예, 좀 헤매게 했는데요. 일단은 기본 기능을 사용해도 좋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근 경기를 하면 좀 다르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마칠게요.